안녕하세요. 반갑습니다. 데이비코입니다. 자, 이번 컴퓨터는 이지리버그에서 CPU LED 불이 들어오는 건으로 입고가 됐어요. 잘 사용하던 컴퓨터라고 하고, 갑자기 이지리버그에 불이 들어오고, 작동이 안 된다. 아무래도 뭐가 문제가 있는 것 같다. 라는 말씀을 하셨고, 제가 지금 여러 번 여쭤봤거든요. 잘 쓰다 그랬냐, 아니 뭔가를 만지고 나서 그랬냐, 이렇게 여쭤봤는데, 바이오스에서 CPU 관련해서 좀 이것저것 만져보긴 했다고 하더라고요. 근데 그러고 나서 안 된다. 뭐 이런 말씀도 하셨습니다. 바이오스에서 CPU 뭔가 문제가 생겼나 봐요. 한번 켜보고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. 근데 일단 서머를 좀 발라야 될것 같아요. 쿨러를 떼가지고 오셔가지고. 그래서 테스트할 때는 약간의 서머를이라도 좀 발라놓고. 아, CPU는 라이젠 5600이에요. 제가 고객분한테 말씀도 드렸어요. 5600에 뭐 괜찮은 CPU니까 바이오스에서 이것저것 뭐 오버하지 말고 그냥 쓰셔도 괜찮지 않을까요? 라고 말씀을 드렸는데, 아예 달아야 되겠구나. 이게 브라켓이 있어가지고 잠깐 얹을 수가 없네요. 자, 한번 켜보도록 하겠습니다. 전원 스위치가 어디로 갔느냐. 이지리버그에 지금 CPU에 불 들어오죠? 여기 불이 들어오네요. 보드나 CPU 쪽에 고장이 나지 않았을까? 뭐 이런 말씀도 하셨어요. 일단 바이오스를 좀 초기화를 좀 시켜봐야 될것 같아요. 얘는 배터리가 그래픽카드 밑에 있는 것 같아요. 그래픽카드 밑에 배터리가 있어서 배터리를 빼려면 그래픽카드도 같이 빼야 될것 같습니다. 메인보드는 B450 박격포 맥스고요. 바이오스에서 CPU 관련해서 좀 건드렸다고 불량이 나나? 그 정도로 이렇게 약하진 않을 텐데. 바이오스 초기화를 했는데 그래도 CPU 점등됩니다. 한번 CPU를 바꿔볼게요. 바이오스도 업데이트를 하신 것 같아요. 날짜가 가장 최신 버전으로 하셨네요. 혹시 몰라가지고 바이오스 업데이트 하신 것 같고, 일단 저희 라이젠 3500X CPU 장착해서 정상 작동 되고 있습니다. CPU 불량 난게 맞네요. 이거 어디서 소음 나는 거지? 아, 그래픽카드 팬에서 약간 쎄 하는 소음이 좀 있네요. 일단 초기화를 한번더 하고, 비번이 걸려있네요. 일단 윈도우 구동도 잘 되네요. 다시 한번더 원위치, 원래 5600한번더 꽂아볼게요. 뭐를 만지면, 어떤 걸 설정을 건들면 CPU가 불량이 나지? 뭔가를 만지셨다고 하더라고요. 바이오스에서 뭘 건들고 나서 안 되더라 라고 하셨기 때문에 다시 잘 됐으면 좋겠네요. 딱 뜨면 딱 좋은데. 아, 반응이 없네. 반응이 없어. 고장 났네. 자, 마지막으로 5600 이 해당 CPU 저희 보드 쪽에 한번 확인차 장착을 해보겠습니다. 들어왔네요. 저희 A520 메인보드에 라이젠 5600 해당 CPU 장착했는데, 오, 잘 되네요. 난감하네. 당황스럽네. CPU 에러 뜨는 거는 제가 팬을 안 달았기 때문에 뜨는 거고, 올라온다. 야, 이거는 뭐가 문제라고 해야 되지? 보드 쪽이라고 봐야 되나? B450 박격포 맥스, 이 보드가 이지리버그가 다른 제품에 비해서 유달리 많이 뜨긴 했거든요. 뭐 CPU에도 뜨고, 올라오네. 부팅이 되네. 네, 비프음도 잘 나고요. 화면도 잘 뜨고. 바이오스를 좀 약간 다운그레이드 시켜서 버전을 좀 낮춘 다음에, 그리고 나서 한번 5600을 꽂아볼까요? 지금은 큐플레이시로 바이오스 업데이트 중이고요. 이렇게 해서 해결됐으면 좋겠네요. 지금 큐플레이시로 작업하고 있습니다. 안 되네요, 안 돼. 바이오스 업데이트 했는데도 반응이 없어요. 5600 인식을 못하고. 아까는 3500X였는데 이번엔 3200G를 한번 꽂아볼게요. 아무래도 제 생각은 무엇이 문제가 있느냐, 둘 중에 뭐가 문제라고 해야 될까. 지금은 3200G를 장착을 했고요. 3200G도 안 먹네요. 3200G 장착해서 큐플래시로 바이오스 업데이트 한번 더 해봅니다. 자, 고객분 CPU 라이젠 5600 저희 메인보드에 장착해보길 잘한 것 같아요. 이 해당 시스템은 보드 쪽 문제가 있어 보입니다. 큐플래시 바이오스 업데이트도 정상적으로 진행되지 않는 것 같고요. 지금 현재 라이젠 3200G 장착했는데도 반응이 없어요. 보드 상태가 좀안 좋은 것 같고, 예전에
B450 바뀌었고 5600X 인식 된다 지원해준다 할 때 그때 한번 저희 AS 중에 바이오스 업데이트에도 5600X가 인식이 안 되는 보드가 있었거든요. 그때도 센터 보내서 교환을 받았었는데 아무래도 보드에 뭔가 문제가 발생을 해서 CPU 인식이 잘 안 되는 것 같습니다. 정상적이라면 지금 3200G도 인식돼야 되거든요. 영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. 보드 교체해야죠. 보증기한 안 지났나? 아, 보증기한도 확인해 봐야겠습니다. 메인보드 교체로 마무리합니다. 에즈락 B550M 프로 4 보드 사용했고요. 고객분께서 에즈락 보드 B550M 프로 4 요 보드를 선택을 하셨어요. 요 보드를 좀 교체해 달라고 하셔가지고 보드 교체하고 정상적으로 윈도우 부팅도 잘 되고요. 이렇게 해서 이번 영상 여기까지. 감사합니다.